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대기업들이 K수소에 대한 동맹 이야기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를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현재 이제 유니크라는 기업도 오늘 상당 부분 이제 수소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JNK 히트라든지, 또는 이제 GMB 코리아,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한 번에 대한 반등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섹터군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상업 프론테크가 일단은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또 대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이슈 자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 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K수소 동맹, 쟁거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것이 앞서가는 4사는 자,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른다. 모두 클린 수소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점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대기업들이 왜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 3월 8일이었죠. 3월 8일 날 우리가 이 대기업들에 대한 수소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셨고요. 또 좋은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산업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고 6월달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산업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소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산업일 것이다. 하나의 테마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또 보시면 오늘 오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이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제가 테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랄까요, 한편에 또 잡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거는 앞서서 3월 달에 봤던 뉴스인데요. 수소위원회가 뜬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43조 원을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했어요. 왜 근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43조를 투자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수소에 대한 동맹 쟁거를 보인다는 뉴스가 왜 나왔을까?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43조를 버렸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자,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현재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와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경기 부양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 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 일자리에서 어떤 일자리냐? 바로 친환경 일자리거든요. 친환경 일자리의 핵심적인 골자는 바로 신재생에너지고, 그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소형 원전이라고 했어요. 그 소형 원전과 함께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했던 얘기, 작년 11월달 했던 얘기가 뭐냐? 자, 석유가 아닌 수소 메이저가 되겠다. 자, 바이든노믹스에 대해서 다급해진 에너지 업계, 이게 뉴스 타이틀이었어요. 수소 경제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했던 이런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면, 자, 육상 풍력에 대한 보조금 PTC를 1년 연장한다.
쭉 넣고 밑에 수소차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 수소 연료 에너지, 연료 전지에 대한 적용 프로젝트를 보조금을 ITC 2년간 연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TC와 ITC가 나오는데, 이제 PTC는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세액 공제를 투자 그 생산 세액 공제를 1년간 연장한다는 얘기고 ITC는 이제 인베스트먼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5년간 적용하고 2년간 연장하고 2년간 연장하고 그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겠다.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세액 공제 해줄 테니까 많은 투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가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대차가 과연 매출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종 안에서 테슬라도 실적이 좋아졌고 포드도 실적이 좋아졌고 제네럴 모터스 GM도 실적이 좋아졌고 BMW 벤츠 더 좋아졌어요. 근데 현대차만 실적이 좋아졌다고 지금 주가가 올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은 당연히 반영이 됐는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 바로 미래차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바로 수소경제에 대해서 현대차 앞서 나가는 그런 밸류적인 부분 자체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클린 수소에 대한 생산 비용을 10년간 80% 낮추겠다. 그래서 1kg당 1달러를 제시를 목표로 한다. 자, 미국은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1달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소에 대한 클린 수소에 대한 생산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클린 수소에 대한 생산 비용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린 수소는 뭐냐? 자, 클린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생수소가 있고 천연가스 계질이 있고요. 다음에 전기 분해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린 수소라는 것은 바로 이 수전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클린 수소라고 하고 우리가 부생수소 천연가스 계질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그레이 수소 또는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린 수소죠. 자, 그러면 이런 수소별 생산 방식에서 이걸로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딱 봐도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다 100%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 못하는데? 근데 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키로당 1달러는 낮춘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소형 원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소형 원전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소형 원전이 중요하다. 소형 원전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걸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어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선진국인데 이걸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보면 안 되고요. 수소 이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했죠. 뭘 포함한다? 바로 소형 원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하락에 대한 조정이다? 아니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붙일 수 있는 건전한 조정 양상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산업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을 반드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승 이후에 눌렀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반복되는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한 종목보다는 눌림목에서 또는 급등하기 전에 매집 가격대에서 접근하라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적인 부분 자체에서 미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도 이런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서 했던 우리가 이 수소 관련주 EM코리아, 유니크, JN케이터라든지 에코바이오라든지 성창호트, 상업프론테크, 미코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죠. 이런 것들은 2019년도, 2018년도 12월달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응? 움직임이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효성이라는 기업, 효성화,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지금 주가 어때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이 효성이라는 기업이 실적만으로 저렇게 주가 올라갔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효성화 실적만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성첨단소재가 실적이 다 안 나온데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습니까?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수소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3월달에 공부했던 그림입니다. 그죠? 3월달부터 지금 약 3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런 기업들이 좋은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바로 수소탱크에 대한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 하나솔루션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면 바로 니콜라가 떠오르죠. 니콜라가 떠오릅니다. 자, 이 니콜라에 대한 부분 자체와 이 바로 하나그룹이거든요. 이 하나그룹도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바로 그린 수소, 앞서 얘기했던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청정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포스코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철강 업체, 딱딱한 철강 업체보다는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SK그룹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LP 충전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 3월달에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기업 관련된 부분은. 자,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코롱그룹도 우리가 화학이라고 했을 때 코롱그룹 반드시 들어갑니다. 특히 코롱 인더스트리나 코롱 머티리얼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수소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코롱 머티리얼인데, 자, 코롱 머티리얼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좀 더 작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롯데정밀화, 롯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소 관련된 이슈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암모니아를 이용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암모니아를 합성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기업이 우리가 휴캠스라든지 아니 아까 봤던 롯데정밀화 같은 기업들이 또 이 암모니아와 또 연관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현대중공업 그룹도 지금 아람코와 함께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조선주라든지 뭐 철강 이렇게 조금 무거운 종목군들이 미래에 대한 생산 자원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GS 마찬가지고요, 두산 퓨얼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수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테마잖아 이렇게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더욱더 저는 뭐랄까 이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수소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저렇게 앞서서 나가는 시장, 유럽도 저렇게 나간다는 것은 저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미리 캐치하고,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또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우리가 처음에 2018년도 12월 달에 한번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을 정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왜 수소차에 투자하는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6월 달 돼가지고 또다시 수소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쪽에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직접적으로 수소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또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산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수소 관련된 바로 이 그린 뉴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신재생 에너지라는 광범위한 섹터에서 또 수소라는 작은 섹터군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조금 빨리 제가 제작을 좀 했습니다. 또 오늘 저도 빨리 또 백신을 맞고 또 좀 더 저를 만나는 분들께 위험 부담을 드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리뷰 인증샷을 구매한 사이트에 리뷰 인증샷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원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커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